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키움증권리서치의 서상영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진 요인은 뭐였냐면 독일이 경제 봉쇄를 3월 중순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매물이 추리되면서 다우라든지 S&P 모두 다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온건한 발언을 좀 했고, 그로 인해서 상승 전환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도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었고요. 다만 이제 일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결국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우만 상승을 했고요. 특히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가 0.7% 넘게 급락을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여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국채금리였었는데,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1.76%까지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13% 10년물이 끝났고요.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소비자물가지수, 특히 근원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전년 대비 1.4% 상승에 그치면서 하락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 내로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달러 같은 경우도 약세를 좀 보였었고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던 주된 요인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을 좀 하회한 점,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고용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10%가 넘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 있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장기 추세가 아직은 우려할 만하지 않고, 정책 변경은 실제 인플레를 보고 난 후에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고 해도 연준은 대처할 도구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대체대조표 축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던 테이퍼링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 하락이 좀 이어졌고, 달러는 약세 지속,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 넘게 급락을 하자 채굴 업체인 올트글로벌이 2.7%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라이어트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테슬라의 우호적인 헤지펀드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현재 5%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5.26% 하락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시간 내로도 약세폭을 좀더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아마존과 포드가 지원하는 전기차 제조업체인 리비안이 유럽 지역을 점검을 하면서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부담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GM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상승 및 판매 증가 등으로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올해 가이던스 예상을 크게 하회한 수치로 발표하자 2.1%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시간 외로도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제시했던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고,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부족을 언급을 하면서 올해 가이던스 실적이 별로 우리 좋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는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스코 같은 경우도 2.6%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6% 하락을 했는데, 이게 가이던스를 원래 제시했었던 가이던스를 하회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고요. 배당금 인상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을 좀 얘기를 했고, 리프트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한 데 힘입어서 상승을 했고요. 특히 1분기 가이던스는 미진했지만
이렇게 4.79% 상승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간 외로는 메모리 추리되면서 0.37% 하락을 하고 있고 트위터가 13%나 급등을 했는데요. 트위터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왔고 특히 광고 수익이 잘 나왔다는 점 때문에 이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장중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1911리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으로 상승을 했고요. 장 초반에 금융과 레저 업종의 강세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캐나다 대마초 회사인 틸레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개인 투자가들의 쏠림 현상이 높아지면서 레디 쪽에 이제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쪽으로 쏠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나 급등을 했고 시간 외로도 12%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레딧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뭐 이런 자료들이 올라오거나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뭐 큰 변화를 보였다기보다는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메모리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에너지정보청이 지난주 원유 재고가 665만 배를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 내로 지금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던 점이 특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곡물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이게 중국의 공격적인 수요가 가격 상승 때문에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입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 구리 같은 경우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티넘 같은 경우는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달러화는 변화폭이 제한된 가운데 소폭 약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시간 내로 지금 현재 거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금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하긴 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20 발표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부터 하락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다는 점에 특징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큰 변화를 보였다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테슬라 빠지고 아마존 뭐 대형 기술주들이 좀 부진했고 트위터 때문에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초반만 하더라도 금리 상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파월 연준장 발언 이후에 매물이 처리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별로 보면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보합권 등락, 그 다음에 일부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 하나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